자, 안녕하십니까. 이번 주에 이제 시간이죠. 240페이지 가면은 27번에 자본 환원율이라고 돼 있죠. 예. 자본 환원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라고 그랬을 때 이게 나왔던 게 조금은 의외였었어요. 31회 때 이게 이제 구성이 된 건데요. 자본의 기회비용을 반영한 것이기 때문에 자본시장에서 시장금리가 상승하면 함께 상승한다라고 보시면 되죠. 자본환원율이라는 게 자본수익률하고요, 자본회수율의 합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감가상각률을 얘기하고요. 자본수익률이라는 게 결국 투자자의 요구수익률하고 성격이 같아요. 그러니까 요구수익률은 무위험률 플러스 위험할증률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본시장에서 시장금리가 상승하면 무위험률이 상승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자본환원율도 함께 상승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산이 창출하는 순영업소득에 대한 해당 자산의 가격을 곱한 거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렇지는 않고요. 나눈 값이죠. 예, 여기 있을 때그 부동산의 자산 가격이고요. 이게 순영업소득이거든요. 순영업소득을 자산가격으로 나눠서 구한 개념이죠. 그래서 니은은 틀리다고 봐야겠죠. 예. 그래서 니은이 들어간 게 틀리니까 1번하고 3번하고 4번은 답이 될 수가 없죠. 예. 그래서 이제 거기 디귿을 보게 되면 자산가격 상승에 따른 투자자의 기대를 반영한 것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자본환원율이 상승하면 자산가격이 상승한다라는 리을은 틀린 거죠. 그죠? 예, 환원율이 상승하면요, 자산 가격이 상승하는 게 아니라 하락하게 되겠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요 순영업소득이 있죠. 예, 이거를 자본 환원율로 이렇게 환원하게 되면은 이게 그 가격을 이렇게 구할 수 있는데 얘가 커지면은 가격이 작아지겠죠. 예, 그래서 그게 틀린 것이고요. 그래서 위험이 높아지면 자본 환원율도 상승하겠죠. 그래서 미음에 대한 거는 맞는 표현이 되겠죠. 예, 그래서 리을은 틀린 것이 되겠고요. 이렇게. 그래서 맞는 게 기역하고 디귿하고 미음에 대한 것이 맞으니까 답은 2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예, 그다음에 이제 28번에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요. 부동산 투자 분석에 관한 설명 중에서 틀린 걸 물어봤을 때 내부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보다 작을 때 투자 가치가 없다고 할수 있죠. 예. 내부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보다 컸을 때 그다음에 수익성 지수가 1보다 크면 투자 가치가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러니까 그거는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순영가는 0보다 커야 되고요. 수익성 지수는 1보다 커야 되고 내부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보다 클때 타당성이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대부 비율이 높아질수록 투자 안에 부채 비율도 높아지겠죠. 만약에 대부 비율이 50%면 부채 비율은 100%가 되지만요. 대부 비율이 만약에 60%가 되면은 부채 비율은 150% 이렇게 된다라고 설명해 드린 거죠. 총소득 승수법은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한 방법이다 했으니까 걔가 틀린 거죠. 우리가 어림셈법은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하지 않는 방법이죠. 얘는 그래서 어림셈법 안에 들어가는 게 승수법이라는 게 있고 수익률법이 있죠. 그래서 어림셈법이라는 자체는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하지 않는 방법. 그 다음에 이제 부채 감당률이라고 얘기했을 때 융자 상환 능력을 측정하는 거죠. 부채 감당률이 1보다 작다라고 얘기하는 건요. 부채 서비스액 분의 순영업소득의 크기를 나타낸 것인데요. 만약에 얘가 100만 원일 때 얘가 80만 원이면 100분의 80이니까 0.8이겠죠. 1보다 작죠. 이걸로 순영업소득으로 부채 서비스액을 감당하기가 부족하다는 얘기죠. 1보다 작다는 얘기는. 그래서 부채 감당률은 1보다 클걸 요구한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29번에 보면 상업용 부동산의 투자 성과 판단 지표에 관한 설명 중에서 옳지 않은 거. 1번에 보시면 부채 감당률이 1보다 또 크다라는 얘기 있죠. 예, 그럼 여기가 부채 서비스액이고 여기가 순영업소득일 때 얘가 100만 원인데 이 순영업소득이 120이면은 100분의 120이니까 1.2죠. 그러면 120 벌어서 100만 원 갚고도 20만 원이 남죠. 예. 그래서 1번은 맞는 표현이죠. 그다음에 2번에 보면 순영가법은 장래에 기대되는 세후소득의 현가값과 투자 비용의 현가값을 서로 비교해서 투자 여부를 결정한다 그랬으니까 맞는 거죠.
예, 그래서 나온 수년가가 0보다 크면 투자한다 이런 얘기죠. 내부 수익률은 수익성 지수가 1이 되는 할인율이죠. 수령이와 수일이를 항상 기억해 주세요. 그 다음에 자본 환원율은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하지 않죠. 어림셈법에 이 수익률 안에 들어가 있는 게 자본 환원율이죠. 예, 그래서 걔는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이 어림셈법은 1년 동안 발생한 현금 흐름을 기초하기 때문에 이 시간에 따른 현금 흐름은 전혀 반영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되겠죠. 예, 그래서 현가 회수기간법은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하지 않는다라고 했으니까 걔가 틀렸겠죠. 그래서 답이 5번이죠. 순수 내연 아시죠? 화폐 시간 가치를 반영한 방법. 이게 현가 회수기간법이니까요. 예,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도 항상 정리는 해두셔야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31번에 비율 분석법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을 물어봤을 때, 예, 거기 보시게 되면은 1번에 부채 감당률이 1보다 작을수록 융자 상환 능력이 증대된다 그랬으니까 걔가 틀린 거죠. 부채 감당률이 1보다 클수록. 예. 그 다음에 부채 감당률은 차입자의 재무관리 상태를 파악하는 하나의 지표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4번에 보시면 대부 비율이 50%면 부채 비율이 100%가 되겠죠. 이게 빌린 게 그죠? 50%가 되면요. 우리가 부채 비율을 계산할 때 이런 요령으로 알려드린 거죠. 전체가 100일 때 지분에 대한 부채의 크기를 나타내잖아요. 그러면 빌린 게 50이니까 얘를 위로 올리면 되죠, 부채가. 그럼 전체가 100인데 빌린 게 50이면 내게 50이니까 50분의 50하면 1이죠. 이 뒤에 곱하기 100이 있으니까 그러면 얘는 100%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비율 분석에서요. 채무 불이익률은 얼마만큼의 채무 불이익의 가능성이 있느냐를 나타내는 거죠. 채무 불이익률은 실제로 채무 불이익이 발생한 걸 살피는 게 아니라 가능성 여부를 측정하는 거를 채무 불이익률이다. 그래서 다른 말로 손익분기점률이다라고도 얘기하는 경우죠. 그래서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32번 문제를 가서 보시게 되면 자, 일단은 이제 그 내용이죠. 자, 근데 5번에 보시면 채무 불이익률은 순영업소득이 이렇게 나와 있을 때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게 5번이 틀린 내용인데요. 채무 불이익률이라는 것은 예, 이 부동산에서 벌어들이는 유효 총소득이 영업 경비하고 부채 서비스액을 감당할 수 있느냐를 보는 건데요. 이게 이제 무슨 개념이냐면 총수익과 총비용의 개념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순영업소득이 들어가면 틀리다는 얘기죠. 우리가 유효 총소득에서 경비 빼고 그다음에 부채 서비스액을 빼면 세전이 이렇게 나올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런데 순영업소득이 경비하고 부채 서비스액을 감당한다 그러면 틀리겠죠. 예, 그래서 순수익과 총비용의 개념이 아니라 총수익과 총비용의 개념이니까 여기에 순영업소득이 들어가면 틀리다는 얘기죠. 그래서 5번은 잘못되어 있다 이런 얘기고요. 대부 비율이 높을수록 투자의 레버리지 효과가 커지겠죠. 융자를 받은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레버리지 효과는 커질 것이고요. 반대로 상환에 대한 부담도 역시 커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3번에 보시면 총자산 회전율이라는 것은요. 투자된 총자산에 대한 순영업소득의 비율이 아니고요. 총소득의 비율이죠. 그죠? 예. 부채 감당률이 1보다 작으면 차입자의 원리금 지불 능력이 부족하다고 할수 있죠. 그래서 답이 1번이죠. 우리가 승수하고 수익률은 서로 역수관계라고 그랬죠. 종합자본 환원율의 역수가 바로 순소득 승수죠. 그러면 순소득 승수가 크다, 예를 들어서 작아진다는 얘기는 그만큼 수익률이 크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만큼 회수 기간이 짧아진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예. 그다음에 이제 33번에 보시게 되면은요. 부채 감당률을 물어봤다는 얘기죠. 자, 부채 감당률이란 순영업소득이 부채 서비스액의 몇 배가 되느냐 이런 얘기죠. 부채 서비스액분의 순영업소득인데요.
만약에 이 수치가 1.2가 나왔다는 얘기는요, 부채 서비스액이 100만 원일 때 순영업소득이 120만 원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순영업소득이 부채 서비스액의 1.2배가 된다 이런 얘기죠. 얘가 2가 나오면 2배가 된다 이런 얘기고요. 그러니까 맞는 편이죠. 자, 그리고 이 3번에 보시면 부채 감당률이 2고요. 대부비율이 50%, 연간 저당 상수가 0.1이면 종합 환원율은 10%라고 돼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뒤에 수익 방식에 가게 되면요, 환원율을 구하는 방법 중에서 부채 감당법이라고 있어요. 부채 감당법에서 환원율을 구할 때는요, 부채 감당률 예, 곱하기 대부비율 곱하기 저당 상수를 통해서 구하게 되죠. 예, 거기 보면은 부채 감당률이 2라고 되어 있고요. 대부비율이 50%니까 0.5, 얘가 0.1이죠. 2 곱하기 0.5 하면 1 나오거든요. 1 곱하기 0.1이라면 0.1이에요. 0.1이라는 얘기는 곱하기 우리가 100분의 예, 10을 계산하면 0.1이 나온 거죠. 그래서 환원율은 10%가 된다 이런 얘기죠. 예. 그리고 부채 감당률이 1보다 작다라는 것은요, 순영업소득이 부채 서비스액을 감당하기에 부족하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5번 지문 같은 표현도 알아두시는 게요, 대출기간이 차입자의 채무불이행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는 부채 감당률을 높이는 게 좋다는 얘기죠. 100분의 120이면 1.2잖아요. 근데 만약에 150이 된다 그러면 1.5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거를 높이면 높일수록 여기서 벌어들이는 수익의 크기가 커지니까 융자금을 충분히 상환하고도 남겠죠. 예. 그래서 여기서의 33번에서 틀린 거는 2번이 되겠죠. 아, 부채 서비스액은 매월 또는 매년 지불하는 이자 지급액을 제외한 원금 상환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자 지급액을 포함한 금액이죠. 원금 상환분과 이자를. 그래서 우리가 원리금 상환액이라고 얘기하는 경우죠. 그래서 33번에서는 2번이 잘못되어 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34번에 보시면은 재무비율과 승수를 물어봤을 때 한번 이제 이렇게 해보시자고요. 가능총소득에서 이제 공시를 빼게 되면은 유효총소득이 나올 것이고요. 여기서 이제 영업경비를 빼게 되면은 그러면 이제 순영업소득이 나올 것이고요. 여기서 이제 부채 서비스액을 빼면 예, 그러면 이제 세전 현금 수지가 나오고요. 여기서 이제 영업 소득세를 공제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세후 현금 수지가 나오거든요. 근데 만약에 총 투자액 있죠? 예, 총 투자액을 10억이라고 가정하자고요. 예, 10억이고 이 중에 6억은 융자를 받았고요. 4억을 내가 지분 투자했다라고 가정하자고요. 근데 만약에 가능 총 소득이 1억 2천이고요. 예. 예, 그래서 여기 이제 공실에 대한 것이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공실이 10%라고 가정하게 되면 1억 1천에 10%면 1200 빼야겠죠. 그럼 얘가 1억 800이 나올 거고요. 영업경비가 만약에 800이라고 그러면 순영업소득이 1억이 나오겠죠. 근데 부채서비스액이 만약에 2천이라고 그러면 세전이 8천. 영업경비가 가령 예를 들어 영업소득세가 뭐 4천이라고 이렇게 나오게 되면 세후가 4천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총소득 승수라고 있죠. 자, 총소득 승수는 총소득분의 총투자액의 크기로 우리가 구하는 개념이고요. 그 다음에 순소득 승수라는 것은 순영업소득 있죠. 이에 분의 총투자액의 크기를 가지고 나타나는데요. 얘네 둘은요, 여기서 벌어들이는 순영업소득과 총소득을 가지고 총투자액을 회수할 때 걸리는 기간을 산정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세전현금수지 승수가 있고요. 세후현금수지 승수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을 때 세전은 자 이거는 여기서 벌어들이는 세전현금수지로 지분투자액을 회수할 때 걸리는 기간을 산정하는 거고요. 얘는 여기서 발생하는 세후 현금 수지를 기준으로 지분 투자액을 회수할 때 걸리는 기간을 산정하는 케이스죠.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지금 총 투자액이 10억이라고 얘기했었죠. 근데 총 소득이 얼마냐면 가능 총 소득 기준해 보자고요. 1억 2천이죠. 그러면 약 한
8.3 정도 나와요. 그러면 1억 2천 가지고 8년 3개월 걸리면 10억을 다 회수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 순소득승세에서 순영업소득이 1억이죠. 그리고 얘가 10억이니까 얘는 10이 나오겠죠. 그러면 같은 조건에서 동일한 투자안의 경우에 총소득승수하고 순소득승수를 비교하면 얘가 크죠. 얘가 큰 이유는 수익이 작으니까 회수기간이 길게 나타나겠죠. 그래서 34번에 보면 1번 지문에 동일한 투자안의 경우에 일반적으로 순소득승수가 총소득승수보다 크다. 그러니까 맞는 표현이죠. 자, 그런데 세전을 놓고 따 세전하고 세율을 비교하게 되면요. 여기에 지분 투자액은 4억이라고 가정했어요. 근데 세전이 얼마냐면 8천이죠. 8천만 원의 수익을 가지고요. 투자한 4억을 회수할 때까지는 5년이 걸리겠죠. 8, 5, 40이니까. 근데 여기 세후가 얼마라고 그러냐면 4천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내가 투자한 게 지분이 4억이니까 얘는 10이 나오겠죠. 그러면 동일한 투자안의 경우 세전과 세후가 있으면 어느 게 승수값이 크겠어요? 세후가 크겠죠. 근데 2번에 보면 동일한 투자안의 경우 일반적으로 세전 현금 수지 승수가 세후보다 크다 그랬으니까 걔가 틀린 거죠. 그래서 34번은 2번이 잘못되어 있는 경우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뭐를 생각하시면 되냐면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기본 이제 교과서 가지고 수업할 때 이렇게 해드렸던 거거든요. 승수의 의미를 분명히 아셔야 돼요. 승수가 회수기간인데 회수기간이 짧다는 얘기는 즉 승수가 작다는 얘기는 회수기간이 짧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승수가 작아진다는 얘기는 그만큼 수익이 크다라는 얘기라고요. 그죠? 예. 그래서 이런 의미에 대해서 외우는 개념보다는 이해를 조금 하시게 되면 승수에 관련된 문항이 출제가 됐을 때 우리는 확인할 수 있죠. 그죠? 예. 그리고 이제 3번 지문과 같이 부채 감당률이 1보다 적으면 투자로부터 발생하는 순영업소득이 부채 서비스액을 감당할 수 없다고 우리가 판단이 되겠죠. 담보 인정 비율의 또 다른 표현을 대부 비율이라고 그러죠. 레버리지 효과를 측정할 때 쓸 수 있다는 얘기고요. 총부채 상환 비율은 차입자의 상환 능력을 평가할 때 사용할 수 있죠. 그러니까 총부채 상환 비율은요. 차입자가 벌어들인 소득으로 융자금을 갚을 능력이 되는지를 놓고 판단하는 거다. 그래서 용어들은 항상 정리가 되셔야 된다. 이런 얘기죠. 예. 예, 그다음에 이제 35번에 보시면 다음 자료를 활용해서 산정한 순소득 승수, 채무 불이익률, 세후 현금 흐름 승수를 순서대로 나열한 것을 이렇게 물어봤다는 얘기죠. 근데 이것도 예, 표현상에서 이렇다는 얘기죠. 자, 순소득 승수, 채무 불이익률, 세후 현금 흐름 승수죠. 여기서는 승수를 먼저 구하는 게 유령이에요. 그러니까 중간에 채무 불이익률을 집어넣은 거는 배열상에서 이제 계산을 왔다 갔다 하게 해서 그런 건데 왜냐하면 승수는 여기 있는 대로 그냥 이 식대로 대입하면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자, 여기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 순소득 승수 구하라고 그랬고요. 그다음에 세후 현금 흐름 승수를 구하라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먼저 이거는 줬어요. 총 투자액이 얼마냐면 15억이라고. 그죠? 예. 그리고 지분 투자액은 4억이라고 줬다고요. 이렇게. 그랬었을 때 유효 총소득 승수가 6이라고 그러고요. 영업경비 비율이 40%, 부채 서비스액이 6천만 원, 영업소득세 1천만 원 이렇게 줬어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는요. 유효 총소득에서 영업경비를 빼면은 그러면 순영업소득이 나오죠. 여기서 이제 부채 서비스액을 공제하면은 세전이 나올 거고요. 여기서 이제 영업소득세를 공제하게 되면은 그러면 세후가 나오겠죠. 그러면 여기서의 관건은 얘를 구하는 거하고 얘를 구하면 돼요. 그렇죠. 예, 그런데 유효 총소득 승수를 6을 줬다고요. 그죠? 근데 총 투자액이 15억이거든요. 그러면 여기 있는 이 유효 총소득이 얼마냐는 것은 15억을 6으로 나누면 돼요. 예. 10억을 6으로 나누게 되면 이게 2억 5천 나와요. 그죠? 예. 그러면은 얘가 2억 5천 나왔잖아요. 예. 그러면 영업경비 비율이 40%래요. 2억 5천에 40%면 1억이라고요. 그러면 순영업소득이 1억 5천이잖아요. 그러면 얘가 1억 5천이라는 얘기는 이게 10이겠죠. 그죠? 1억 5천을 15억을 1억 5천으로 나누면. 그러면 일단 예, 순소득 승수가 10이 되는 애는 1번, 2번, 3번이 있죠. 예. 그 다음에 이제 부채 서비스액이 얼마라고 되어 있냐면 6천만 원이라고 줬죠.
그러면 세전이 얼마냐면 9천 나오겠죠. 그죠? 여기서 영업소득세가 얼마라고 줬냐면 1,000만 원 줬어요. 그러면 세후가 8,000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게 8,000 나왔잖아요. 그러면 5가 되겠죠. 8, 5, 40이니까. 그러면, 자, 순소득 승수가 10이고요. 세후 현금 흐름 승수가 5가 되는 애 있죠. 걔는 1번밖에 없죠. 그러면 뭐를 계산하지 않아도, 채무 불이익률을 계산하지 않아도 우리가 값을 구할 수 있죠. 그렇죠? 근데 채무 불이익률까지도 우리가 값을 구하게 되면, 여기가 유효 총소득이죠. 영업경비하고 예, 부채 서비스액이니까. 그러면 여기 다 구했잖아요. 유효 총소득이 얼마다? 2억 5천. 영업경비가 얼마냐면 1억이죠. 부채 서비스액이 6천이죠. 그렇죠? 예, 요거를 계산하면 64% 나오죠. 2억 5천분의 1억 6천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혹시 실전에 가서 이런 문제를 물어봤었을 때, 예, 여러분들이 이제 해주셔야 될 거는 이렇게 만약에 제목이 돼 있을 때는 같은 것끼리 묶어서 계산하는 게 유용해요. 승수는 승수대로. 왜냐하면 승수의 값을 하나 구하면 나머지도 편하게 구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출제자는 이런 식으로 중간에 채무 불이익률 이런 거 하나 집어넣게 되면서 오히려 시간을 뺏는 경우죠. 예, 그래서 그런 요령으로 해보시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35번에서는 답이 1번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36번에 보면 비율 분석법을 이용해서 산출한 것으로 틀린 것을 물어봤다는 얘기죠. 예. 그러면 이제, 예, 거기에 대한 것도 우리가 이제 구별을 해봤었을 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현금 흐름을 놓고 대입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얘기죠. 이게 흐름을. 그러면 이제 36번에 비율 분석법을 통해서 우리가 계산을 할 때요. 물어본 게 담보 인정 비율을 물어본 거죠. 예. 담보 인정 비율은요. 부동산 가치에 대한 예, 융자금의 크기를 우리가 구해주는 개념이죠. 예. 근데 거기 봤더니 주택 담보 대출액이 1억이죠. 예, 그런데 부동산 가치가 2억이죠. 2분의 1이니까 0.5. 여기다 곱하기 100 하면은 50%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담보 인정 비율이 0.5라는 1번은 맞는 편이겠죠. 그 다음에 2번에 부채 감당률을 구하라고 그랬죠. 예, 부채 감당률은 부채 서비스액분의 순영업소득의 크기를 나타낸 것이죠. 근데 거기 봤더니, 자. 순영업소득이라고 주어지진 않고요. 가능 총소득이 얼마로 주어져 있냐면 2천이라고 이렇게 주어져 있죠. 그리고 공실이 얼마라고 돼 있냐면 가능 총소득의 20%, 25%, 그럼 500이겠죠. 예. 그러면 유효 총소득이 얼마냐면 1,500이겠죠. 근데 거기서 영업경비가 가능 총소득의 50%래요. 그럼 얘가 1,000이죠. 예. 그러면 순영업소득이 얼마냐면 500이 나오겠죠. 그렇죠? 예. 그 다음에 거기 봤더니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500이라는 거죠. 그죠? 예, 그러면 요게 여기죠. 얘가 500일 때 얘가 500이라는 얘기는 1이죠. 그렇겠죠. 예, 그러니까 2번이 1.0이라고 그랬으니까 맞는 편이겠죠. 그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총부채 상환 비율이 0.4라고 줬죠. 총부채 상환 비율은요. 연소득에 대한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우리가 대입하는 거죠. 근데 거기 조건 안에 보게 되면요. 차입자의 연소득이 1,250만 원이죠. 그런데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얼마냐면 500만 원이다라고 돼 있죠. 그죠? 예. 거기 구성이 있을 때. 예. 그래서 요거 계산하게 되면 0.4가 나오겠죠. 예. 그러니까 3번도 맞는 편이고요. 그다음에 채무 불이익률을 구하라고 그랬을 때 자, 채무 불이익률은 예, 유효 총소득분의 영업경비와 그 다음에 부채 서비스액 있죠. 예, 이 크기를 대입하는데 값은 다 구해놨죠. 유효 총소득이 1,500이잖아요. 영업경비가 1,000이잖아요. 부채 서비스액이 500이잖아요. 1,500분의 1,500이니까
1이 되겠죠. 예, 그러면 답은 5번이죠. 영업 경비 비율이 0.8이라고 그랬으니까 틀린 거죠. 그러면 영업 경비 비율은요? 이게 총소득분의 영업경비의 크기를 산정한 거거든요. 예. 유효총소득 기준이라고 줬죠. 그러면 여기서의 유효총소득이 얼마냐면 1,500이잖아요. 그죠? 경비가 얼마냐면 1,000이잖아요. 그죠? 얘 계산하면 약한66% 정도 나오거든요. 예, 0.8이라고 그랬으니까 틀렸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를 빨리 도출하는 게 포인트겠죠. 예, 문제에서 구성이 됐을 때 그게 가능할 거라고는 예, 생각할 수 있죠. 예, 이렇게 구성이 됐을 때. 그래서 이런 거는요, 자꾸 대입을 해서 해볼 수 있어야겠고요. 식이 이렇게 떠오를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문제를 풀수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렇다는 얘기죠. 36번과 같이 이렇게 구하라면 시간이 좀 걸려요. 계산을 잘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툭툭툭 대입해서 값을 도출할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하신 분들은 이 식을 세워야 돼, 갖다 계산해야 돼,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에는 굳이 집착하지 않으셔도 돼요. 내가 1분 안에 풀수 있는 애들이 어떤 것이 있느냐, 그거를 다 푸시는 게더 도움이 된다, 이런 얘기죠. 예, 그래서 그렇게 해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뒤에 가면은 이제 37번 문제가 있죠. 다음에 자료를 통해서 산정한 값으로 틀린 것을 물어봤어요. 그죠? 그래서 거기도 봤더니, 자, 이렇게 돼 있죠. 총 투자액은 10억이에요. 지분 투자액은 6억이라고 해놨고요. 세전이 6천, 부채 서비스액이 4천이죠. 근데 유효 총소득 승수가 5라고 이렇게 주어져 있는 경우죠. 예. 그러면 여기서의 구하라고 그랬을 때 순소득 승수 아시죠? 순영업소득분의 총 투자액이잖아요. 근데 총투자액을 얼마를 줬냐면 10억을 줬죠. 예. 근데 순영업소득이 얼만지는 모르겠는데요. 우리가 순영업소득에서 부채서비스액을 빼면은요. 그러면 이게 세전이 나오죠. 예. 근데 순영업소득만 알면 순소득수가 10이 되는지 얼마가 되는지를 알 텐데, 순영업소득은 없잖아요. 그죠? 근데 세전이 6천이래요. 근데 부채서비스액이 4천이라는 얘기죠. 그럼 얘가 1억이 되겠죠. 1억에서 4천을 빼니까 6천이니까 거꾸로 얘네 둘을 더하면 1억이 나오겠죠. 그러면 얘가 10이 나오겠죠.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서 힌트가 순소득 승수의 역수가 뭐가 된다라고 우리가 했었어요. 그게 종합자본 환원율이잖아요. 그죠? 종합자본 환원율은요, 순소득 승수하고 역수라고요. 얘하고. 그죠? 그럼 분모 분자가 바뀐다고요. 여기가 총투자액이 되고요. 여기가 순영업소득이죠.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얘가 10억이고 얘가 1억. 그럼 얘는 10% 나오겠죠. 그래서 한쪽이 10이면 나머지도 10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런데 4번에 종합자본환율이 8%라고 그랬으니까 걔가 답이 되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렇게. 부채감당률이 2.5가 되느냐? 그건 거기 주어져 있죠. 순영업소득이 1억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부채서비스액이 얼마냐면 4천이잖아요. 예, 그러면 얘는 2.5 나오겠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식에 대해서 예, 개념이 빨리빨리 정해져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렇게 구별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38번 문제죠. 예. 자, 투자 안에 대한 단순 회수기간법의 회수기간을 물어봤을 때. 자, 여기 보면 초기 투자액이 1억 원이죠. 이거는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밑에 하나가 더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순현금 흐름이 있고요. 누적 현금 흐름이 있죠. 0년도에 마이너스 1억이죠. 예. 그럼 마이너스 1억인데,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이렇게 갔을 때, 1년차에 3천이 들어온 거죠. 그럼 이게 마이너스 7천이 되는 거죠. 근데 2년차에 2천이 들어온 거죠. 그럼 마이너스 5천이 되겠죠. 근데 3년차에 또 얼마 들어, 3기에 얼마 들어왔냐면 2천이. 그러면 마이너스 3천이죠. 예. 근데 4기에 얼마 들어왔냐면 6천이 들어왔다는 얘기죠. 그러면 여기서 플러스 3천으로 바뀌죠.
예, 그럼 왜 그러냐면 이 수익이 발생하는 게 연간 기준이죠. 회수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1년 사이에 6천이 들어왔다는 얘기는 그죠? 이렇게 6개월에 3천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3천이 있으니까 6개월 만에 이게 다 회수가 됐고 나머진 플러스로 전환이 된 거죠. 그러니까 1년, 2년, 3년 반 만에 투자한 돈을 다 회수할 수 있으니까 답은 3번 이렇게 되겠죠. 예. 자, 그렇게 해서 이번 주까지 예, 여러분들이 투자론에 대한 내용까지 예, 정리를 마무리하신 거죠. 예, 그래서 투자론에 대해서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할수 있는 거 한도 내에서만 한번 정리를 해보는 걸로 예, 대비하시면 될것 같아요. 다음 주에는 우리가 부동산 금융론이죠. 예, 금융론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듣느라고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